예, 안녕하세요. 아우토와임 환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우토와임 웹사이트죠. 홈페이지 보면은 뭐 썬팅부터 해서 언더 작업, 반음 작업, PPF 유리막 관련된 시공 영상, 뭐 시공 견적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시공 가격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용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한 차량은 쉐보레 차량이에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블레이저가 있고 트레일 블레이저가 있는데 이 차량은 트레일 블레이저예요. 그리고 작업은 세라믹 카본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원래는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할 뭐 그 예정은 없었는데 이제 차주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 이 세라믹 카본은 베이스가 고무 베이스예요. 고무 베이스에 카본하고 세라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나면 흡착력이라든지 내구성, 방청, 방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차 기준 같은 경우는 폐차할 때까지도 품질 보증이 되는데, 한번 시공된 거 영상 한번 볼까요? 뭐 많은 영상들을 보셨으니까 시공된 거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 세라믹 카본이나 세라믹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시공을 해놓으면 회색이에요. 다만 세라믹 오리지널은 조금 진한 회색, 그리고 카본은 밝은 회색. 뭐 물론 타업체에서 쓰는 사용하는 제품들 보면은 이 색상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놓은 제품들이 많은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라믹 오리지널, 세라믹 카본은 아우터와인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된 거 보면은 이렇게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눈으로 봐도 탄성이 괜찮은데 방음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눈으로만 봐도 그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서브프레임이죠. 하부를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밝은 회색으로 순정처럼 작업을 해놔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작업을 하던 이게 순정처럼 나와야죠. 그래야 차주님도 기분이 좋고 작업자도 기분이 좋고 눈으로 보든 시각적으로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작업은 순정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머플러라든지 이런 방열판만 빼고는 전체 작업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 머플러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놨다가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장착을 해놨어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볼게요. 블레이저 얘는 사이드 스텝이 없는 차량이죠. 근데 이제 엣지 부분까지 이렇게 시공을 해놨죠. 이 안쪽에서 볼까요? 안쪽도 이렇게, 안쪽에서 여기 바깥쪽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부차 얘기하지만 세차를 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차량의 외관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여기에 수분이 머금게 되겠죠.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세차를 하더라도 물웅덩이 지나가더라도 얘가 물이 펑 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끝부분은 항상 수분이 맺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틸의 끝부분 같은 경우는 방청 처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우터와임에서 시공하는 모든 차량들은 엣지 부분까지 다 시공을 해놔요. 그러다 보니 차주님들이 많이 저희 아우터와임 본점과 지점을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뒤쪽도 한번 볼게요. 이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게 토션빔이에요. 토션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운데 봉 하나가 붕 지나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라믹 카본 같은 경우는 고무 베이스다 보니까 시공을 하고 나면 탄성도 좋아요. 탄성력도 있고 좋은데,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그 셔브레에서 순정으로 발라놓은 실리콘이에요. 실러죠, 실러. 실러 작업한 거고, 여기는 저희가 카본으로 작업해 놓은 거예요. 실러, 순정 실러, 카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저희가 시공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하부 전체가 순정 기분? 순정 기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카본을 시공을 요청하시는 차주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그거예요. 제대로 된 제품, 좋은 제품으로 제대로 된 퀄리티. 그리고 한번 시공하면은 저희 아우터와임 본점뿐만 아니라 전국에 약 저희가 한 20여 곳에 지점들이 있는데 전국 어디서나 AS라든지 보험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저희 아우터함을 찾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언더나 방음 작업에서는 제 닉네임이죠. 제 아이디요. 환희아빠라는 아이디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뭐 유튜브에서도 거의 뭐 초창기 때 시작을 했던 아이디고 하다 보니 전국에서 많은 차주님들이 지금은 저희가 광고나 홍보를 하지 않아도 거의 인지도가 있죠.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언더코팅 방음하면 어디에요? 아우터하임, 환희아빠 이렇게 딱 규정이 되겠죠. 그만큼 저희가 작업할 때 신경을 써서 작업합니다. 왜냐면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주다 보면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퀄리티의 작업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볼트류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유압류 쇼업쇼업은 안 했잖아요. 요 볼트류 이렇게 이게 순정이 아니라 저희가 머플러 코팅이 아니라 그 알루미늄 코팅제를 시공을 하고 마스킹 처리한 다음에 카본 시공하고 마스킹을 떼면 이렇게 추후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순정화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이게 순정화 작업을 해놨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세라믹 오리지널 카본 어떠한 제품을 시공하더라도 이러한 퀄리티를 뽑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저희한테 궁금하신 사항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 해당 영상 예,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견적문의 남기셔도 저희가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작업한, 이런 거, 이너왁스도 얘기 안 해도 되네. 이너왁스를 시공을 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이렇게 팍 퍼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작업한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세라믹 카본.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언더나 방음 작업 넘버원이죠. 저희 아우터하임이. 물론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시공을 못한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오래됐고 가장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가장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아우터하임이다 보니 차주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넘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한 트레일블레이저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이제 더 좋은 컨텐츠,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분들, 저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감사합니다.